지금 이번 이제 영등포구 재검표가 박용찬 그 후보 지역구입니다. 근데 예. 박용찬 후보가 MBC 앵커 100분 토론 사회자 출신이에요. MBC 기자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연수울은 민경욱 KBS 기자 앵커 출신입니다.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언론계의 대선배가 부정선거의 원고로서 소송 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언론계의 대선배, 어쩌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뭐 후배들한테 밥도 사줬을 것이고 가르침도 줬을 겁니다. 그런 선배가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고 이렇게 재판도 뛰어들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후배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언론사들이 언론사 참. 기자들이 정말 쪽팔린다, 진짜로. 아니, 저는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이 말씀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기자들 몇 분과 심층 취재를 했었어요. 한, 저랑도 인터뷰 포함해서 뭐 5시간 이상을 했었으니까. 만약에 방송이 됐다고 하면 엄청난 것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 기자가 이제 선관위도 가보고, 사진도 촬영하고, 우체국도 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인 걸 느낀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변호사님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답변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접었어요. 저 진짜 그거 아직도 그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기자, 물론 개인으로서 기자는 정말 뭐 무서워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직업인으로서. 기자들 때문에 기자들이 그렇게 대가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렇게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뭐 하나하나를 다 건드리는 거라 해서 향후에 이제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대한민국이 정말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도 정말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네, 정말 이거는 대단하죠. 정말 우리나라가 언론과 그 언론에 있는 그 기자들이 다 썩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난 4.15 총선 이후 같으면은 정보가 부재하고 증거가 좀 부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6월 28일 그다음에 8월 23일에 이어가지고까지 이제 침묵하는 걸 보면은 뭐 이렇게 선거 문제도 걱정이 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정의감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결기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삶을 추진하는 원동력이자 에너지의 원천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거짓과 윗선과 비겁함이란 부분들이 사회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선거 문제와 별도로 대한민국 사회를 참 이렇게 보면은 아쉬움이 참 많고 특히 뭐 요즘에 교육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그런 저런 이렇게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성세대로서는 참 걱정이 좀 많이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이해가 잘안 가요. 아니,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또 한편으로, 이거는 정말 막연한 그거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왔을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친구들은 약간 자습을 잘했던 친구들 같아요. 자율학습. 책을 잘 읽거나, 혼자서 생각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 같고요. 그 침묵을 하는 친구들은 약간 과외형, 학원형, 만들어진 예, 사람. 만들어진 예, 인재들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좀 과외나 이런 걸 거의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제가 옳은 거는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예.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해서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좀 그런 판단력이 좀 느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우리나라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하게 되는데 이 교육이 또 잘못됐다고 연결이 되네요. 그냥 우리 박사님 보면은 홀로 공부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학력도 높으시지만 박사님께서는 보면 책이나 되게 다양한 주제로 혼자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밝히면 그렇게 하는 걸 보이는데 그런
그 지식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를 보면 바로 뛰어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학습하거나 학원형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느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이 아주 핵심을 지적하셨는데, 자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보면, have your own idea, have your own idea. 당신 자신을 생각, 당신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표현하는데, 어떻든 간에 참, 그런, 항상 선입견이나 통념이나 이런 걸 깨고, 늘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직업인으로서뿐만 아니고 생활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예. 측면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것도 그것도 지혜고 용기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맞습니다. 이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오늘 참 인터뷰를 잘 가졌네요. 박 변호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고 관점을 어떻게 가졌는가 부분을 보고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안심을 하셨을 겁니다. 어떻든 이제 마치고 나서 또한번 시간 주시면은 또 예. 거기에 일어난 이야기를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